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홈 제로. 집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영호실인가? 새로운 이상 현상 찾는 공포 게임인데 주인공은 9살 된 소년으로 가장 무서웠던 그 한 주에 갇히게 되었대요. 그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상 현상 찾는 인디 공포 게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화 패치가 됐어요. 원래 한글화 공식 한글화는 안 돼 있고 한글화 패치를 받아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한글화 패치해 주신 손성님 감사드리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24년 7월 1일 오후 8시 뭔가 학교 등교 수업시간 종치는 소리 같은데? ASD로 움직이고 마우스로 보고 상호작용 대사는 2. 간단하네요. 이상현상을 발견하면 집을 나가세요. 이상현상이 없으면 방으로 가서 잠드세요. 오케이. 여기 나가는 거 조명. 오, 굉장히 분위기 있는 집인데? 날짜? 7월 1일. 오늘이 지금 7월 1일이고 7월 10일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인가 봐요. 그죠? 일주일이 좀 넘는데? 10일인데 그러면? 일주일의 악몽이 아니고 10일의 악몽인가 본데요? 오, 컴퓨터? 컴퓨터 창고 같은데? 세탁실이 독특한 구조로 돼 있네. 수건? 화장실? 타월? 왜 이렇게 타월 길이가 틀리지? 아, 하나는 샤워 타월, 하나는 세수 타월. 어이구, 많이도 갖다 놨네. 어? 아, 젖었어, 씨. 오늘 산 옷인데. 어, 웬 액자들이 있죠? 주차된 공간인데? 버스인가봐요? 도쿄의 밤 야경 같은 느낌? 이게 일본 공포게임이니까. 숲속? 그 옛날 재래시장? 빌딩 꼭대기? 헬리콥터 내릴 수 있게 생긴 그런 빌딩인 것 같은데? 내 방? 조촐하네요. 머시메라? 만화 좋아했구나? 이거 뭐지? 이건 내 3학년 과학 교과서야. 그랬어? 아, 잠들기. 이상현상 없으면 잠들기. 여긴 무슨 방이죠? 엄마 방? 잠겼다. 왜 엄마 방이 잠겼을까? 일단 이상하네요. 어? 엄마 여기 앉아계신 엄마인가? 엄마 키 대빵 큰데? 그냥 180 돼 보이시는데? 모델 출신이신가? 누난가? 돌아온 걸 환영해. 오늘 학교는 어땠니? 엄마인가 봐요. 그죠? 학교 물어보는 거 보니까. 엄마는 내일 늦게 집에 올 거야. 엄마 방 왜 문 잠갔어요? 양치질을 하고 일찍 잠에 들렴. 문을 왜 잠갔지? 뉴스 보이시나? 엄마가 이렇게 무섭지? 다시 한번 말 걸어볼까요? 똑같은 말만 하네? AI 엄마인가? 엄마가 AI 같아요. 진짜 엄마 아닌가 봐. 뭔가 마네킹이 말을 하는 것 같죠? 냉장고? 오. 설마 이런 거 바꿔놓고 그러진 않겠지? 냄비. 그릇 4개. 벌써부터 뭔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일단 처음이니까 아마 이상현상이 없을 거야, 그지? 이게 이제 기본일 거야, 그죠? 잠을 들어볼까요? 정말 잠에 드시겠습니까? 네. 자, 날... 오, 이틀 됐다. 입구에 있는 달력을 확인하세요. 정확하게 맞추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틀리면 1일로 돌아갑니다. 9일 왔는데 또 틀리면 1일로 돌아가고 그러나 본데 매일 다른 일이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같은 날짜를 다시 방문하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상현상은 안 일어난다 이건가? 일단 해보죠. 뭐야, 잠깐만. 이거 있었나? 카페트?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일단 한번 둘러보죠.
잠깐만, 이거 옷 있었나? 빨래통에? 아까 빨래통을 확인 안 해봤다, 그죠? 아, 옷이 있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 욕실용품 아닌가? 폼클렌징 그런 거 같은데요? 얘도 좀 어색해, 그지? 앞에 나와있어. 아, 이제 막 다 이상해 보인다. 이거 있었나? 이거? 샴푸? 이상현상이 막 여러가지 있을 수도 있는 건가? 하나가 아니고? 아, 액자도 없어졌네. 액자 뭔가 독특한데? 그죠? 뭔가 어색한데, 액자? 엄마 방은? 여전히 잠겼어. 쇼파에 엄마 계시나? 어, 엄마 안 계시네? 다른 거 열리는 건 없고요. 다행이다, 열리는 게 없어서. 좋아요. 일단 이상현상이 있는 것 같아, 그죠? 뭔가 조금 어색. 일단 사진 정확하고, 사진 이상하고, 카페트. 나가봅시다. 정말 나가겠습니까? 네. 볼까요? 어, 맞았어. 좋아, 3일차. 아, 카페트 원래 있네? 카페트 원래 있었네? 위치가 좀 바뀌었었나? 아까 이쪽에 있었던, 뭔가 쓰레기가 있는데? 이거 없었는데? 엄마가 쓰레기 버린 걸 잊어버렸어. 이건 이상현상 아닌가? 아니, 없던 거 생겼으면 이상현상 맞잖아, 그죠? 빨래통에 빨래 있었구나, 원래. 노랑 빨강. 어, 원래 그림이 이거였나? 원래 이렇게 생겼었다고, 액자가? 아, 뭔가 액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야, 그럼 아까 어떻게 맞춘 거임? 엄마 깜짝이야. 아, 뭐야. 왜 그래? 어, 왜 그래? 어? 이거 이상현상인가? 8시. 이걸 이상 현상을 봐야 될 것 같다, 그죠? 어, 잠깐만, 이거 프레쉬 브라이트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응? 주방 세제? 브라이트 있었나? 불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이상 현상 100%, 그죠? 어! 뭐야, 엄마 좀비 됐어. 엄마 좀비 놀이 하는 거야? 아들이랑? 좋은 엄마네. 일단 불 이상현상 그리고 쓰레기. 쓰레기는 아직도 있네? 처음부터 있었네? 엄마가 쓰레기를 아까 놓고 가셨구나. 좋아요, 4일차. 아직 한 번도 안 죽었어. 잠깐만, 여기 조금 뭔가 빠졌는데, 여기? 여기 뭔가 조금 어색한데, 여기? 여기 뭔가 하나 빠졌어. 일단 찜. 여기 이상 없고. 가끔 물색이 다른 색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녹물이 나온다든지. 액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타월이 이거였나? 뽀송뽀송? 엠보싱 회색? 책상 TV 위에 이게 있었나? 화분이? 왜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지? 이거 있었나? 엄마 깜짝이야. 어, 엄마가 무섭네.
엄마 귀신인가? 일주일 동안에 엄마가 어떻게 막 엄마 아닌가? 아, 엄마 아닌데? 누구지? 누구세요? 아, 누나야. 동생 돌아왔구나. 요즘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엄마가 괜찮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 뭐지 이거? 좋아요. 이상현상. 프라이팬이었네. 그러면 이게 프라이팬이 이상현상이라면 내 방에 있던 이 의자 위에 있던 이 수건은 원래 그랬던 거고 이 TV 위에 이것도 원래 있었던 거고 이것도 있었던 거고 화분 얘도 쿠션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지금 프라이팬 하나 틀린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도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망치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상현상이 너무 자주 나온다.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그치 5일 굿. 어? 뭐야? 쓰레기 하나 추가됐는데? 엄마 쓰레기 좀 버리세요. 엄마 좀비 놀이 하지 말고. 엄마 아, 엄마가 좀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이해해줘야지. 내가 갖다 버리면 되지 뭐. 다 컸는데. 어? 타월이 여기에도 있었다고? 조금 이상한데? 이거 조금 어색한데? 뭔 소리지? 뭐 쿵쿵대는 소리 나지? 뭐야? 엄마 댄스 쳐? 엄마 요즘 많이 힘들었구나. 스트레스 프라이 이거 뭐죠? 박스? 잠깐만 이거 원래 있었네. 나 이거 후라이팬 커가지고 이상현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있었네. 이 박스가 새로 생긴 것 같고 지금은 잠깐만 여기 와인잔? 이게 있었다고 원래?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었어요. 신나게 즐기시길. 아니면 저 바깥에서 지금 음악 치는 게 이상현상일까요? 일단 이상현상이 있죠? 확실하게 노래 틀어진 거랑 박스. 그러니까 이상현상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 한 개씩이 아니고. 청소 됐네? 엄마? 쓰레기 가져갔네? 아 뭐야 노래 났잖아. 노래 일단 이상현상이 없다고 노래가? 엄마나? 구두가 원래 있었나? 첫날은 엄마 구두 신고 왔으니까 엄마가 계셨던 거야. 그죠? 아 뭔가 기준이 없네. 기준이 없어 이렇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노래 틀어졌잖아. 이거 뭐 쌓여있는데 이거? 검은 거? 이거 검은 거 뭐지? 검은 거 있어. 그리고 쓰레기도 그렇고 이상현상 찾아내놓고 쓰레기는 이상현상이 아니면 어떻게 해? 이상현상 있었어. 그죠? 이거 있었네? 뭐지? 아씨. 아 이거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었거든. 이거 이거랑 이거 100% 이거 100% 이제 조금씩 눈에 좀 익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상현상이 맞거든? 의자가 3개 이게 4개가 있다든지 2개만 있을 수도 있어. 아 슬라이드도 열어볼 수 있구나. 아 그럼 아까 뭔가 불빛 펼치는 거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못 봤다. 아 안 열리는 줄 알았어.
슬라이드도 열어봐야 되는 거. 어차피 불 깜빡거려도 이상현상 아닌 거잖아. 위에 저기 전구도 있었나? 아, 전구 있었군요. 일단 이상현상. 세탁실. 맞죠? 3일? 화장실 가보면? 뭐야, 원래 있네? 확실하게 내가 이거다라고 찍은 게 지금 다 틀리고 있어. 어머! 누구시오? 누나인가? 어! 아, 누나는 또 술래잡기 놀이 좋아하시는 거야? 엄마는 좀비 놀이 좋아하시고? 아이고, 모녀가 아주 취향이 독특하네. 이 아들내미 신나겠어. 심심할 일이 없겠어. 엄마가 놀아주고 누나가 놀아주고. 잠깐, 여기 박스가 이렇게 많았나? 4박스인데요? 잠깐, 여기 스위치 있었나? 뭐야, 어색하게 혼자 덩그러니 있지? 브라이튼이 있었던 거고요. 일단 누나가 나타난 걸로 봐서 이상현상인 거야, 그지? 그죠? 4일차 쓰레기 엄마 안 버린 거고 이상현상 아닌 거고. 잠깐만, 컴퓨터가 일로 올라가 있는데? 컴퓨터 올라가 있는데? 일단 찜. 이거 원래 있던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박스도 여기 네 개 원래 있던 거고요. 이것도 원래 있던 거고. 옷 네 벌. 잠깐만, 쓰레기통. 오케이. 요건 머그컵, 디퓨저까지 체크를 잘 해놨대. 어? 이거 뭐야? 얘도 이상현상이네. 두 개네, 그죠? 일단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일단 컴퓨터 확실해, 저거요. 저건 확실합니다. 굿. 자, 절반 왔다. 컴퓨터 확인해볼까요? 아, 잠깐만, 컴퓨터 원래 위에 있었다고? 뭐야 도대체? 맞는 게 없는데 맞춰. 뭐야 이거. 아, 나 오늘 로또 사야겠네. 아, 여기 전구가 있었나? 이거 있었나?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그럼 아까 그 수건 때문에 이상현상이었던 것 같아. 여기 수건. 어? 여기 수건 떨어져 있네? 뭐지? 또 소리 난다. 이게 이상현상이 아니라는 거잖아. 위에서 뭐 PPT 켜고 영어 보시나? 이게 이상현상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상현상이 안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한 번쯤은. 지금 이게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다섯 번째니까 한 번은 잘 때가 됐어. 순서상. 이런 게임을 해보면 어느 정도 패턴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자야 될 것 같아. 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특별 이상현상 없고 저 노래는 이상현상이 아니니까 잡시다. 자, 과연. 아, 이상현상이 있었어. 이상현상 있었다고? 있었다고?
소리, 그 소리였나? 있었다고? 잠깐만, 의자 3개. 뭐지, 이거? 항아리? 항아리가 있었나? 일단 이상현상. 그 소린가 봐요. 소리가 이상현상으로 쳐야 되는 건가 봐. 항아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맞는지. 항아리 원래 있었네? 그릇?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진짜. 아니, 적어도 5번 연속으로 이상현상이 나타났으면 한번 정도는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닌가? 패턴이? 이게 이상현상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 차라리 숨은 그림 찾기가 낫지. 어떤 건 소리가 났는데 아니라 그래버리니까 또 어쨌든 또 소리 때문에 또 이상 현상인 거고 이래버리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뭐다 있네. 다 있네. 뭐 없는 날이 없네. 이봐. 나가. 돌아왔네? 아까는 없었다고 그러면? 오케이, 3일차. 그림 순서도 맞는 것 같고. TV, 화분, 디퓨저, 시계, 에어컨. 의자 3개. 이번에 이상현상 없다. 이번에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과연 짜자잔 4일 온라인. 이게 지구본이 나중에 막 화성본으로 바뀌어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사막 색깔로 바뀌어 있고. 아, 그런 디테일. 뭐야? 그렇다면 이게 이상현상이라면 아까 그 욕실에 두 줄로 돼 있던 게 원래 맞다는 얘기? 웃어? 전자는 돌려버려. 안 돌아가네. 자, 일단 저건 100%죠? 10,000%. 뭐야, 이거 항아리 두 개로 돼 있네?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이걸,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한다고, 진짜? 숨은 그림 찾기 하겠다고, 진짜? 아, 개발자님? 그럼 이게 이렇게 생긴 거고, 약간 이렇게 생긴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저기 확실하게 틀리니까, 항아리가. 개발자님, 그러지 마세요, 좀. 3일차. 뭔가 이상현상이면 진짜 뭔가 좀 초자연적인 현상 뭐 이런 걸좀 해줘야지. 왜 숨은 그림 찾기를 이렇게 좋아하실까? 공포 게임이라며. 잠깐만, 이거 웬 봉이 있지? 어색하죠? 봉이? 이거 일단 찜. 아, 진짜. 성격 참. 나 같으면 좀 저런 봉에다가 막 이렇게 귀신이 봉을 타고 있다든지 약간 그렇게 해줄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이파리가 얘네 틀리네요.
뭐야, 화분도 없네? 잠깐만. 봉. 그럼 봉이 원래 있었다고? 일단 쓰레기통 없어진 거는 팩트. 그래도 원래 이렇게 한개 있어야 되죠. 아까 레이어드 돼 있었어. 잠깐만. 그러면 봉이 원래 있었다고 화장실에? 쓰봉이네, 이거. 좋아요. 일단 휴지통이었기 때문에 이상현상 100%고요. 자, 4일차. 쓰레기는 이상현상이 아니고. 네, 세탁기 안에 뭐 들어있을 수도 있어. 얘는 두줄 맞고, 봉 원래 있었고, 물잘 나오고, 화분 아까 없었죠? 3개. 이거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번엔 없는 것 같다, 그죠? 이번엔 딱 봐도 없는데? 시계는 8시. 그랜맨. 설마 이책 바꿔놓진 않았겠지? 전등도 맞고, 그림도 맞고. 일단 없는 걸로. 과연, 아, 있었어. 엄마, 우리 이상현상 같이 찾자, 엄마. 엄마 키 커가지고 엄마는 위에를 좀 맡아. 내가 아래를 맡을게. 아, 아래도 있구나. 여기를 몰랐네. 양배추 3개. 아, 여기도 뭔가 들어있었겠다. 김치냉장고가 있을 줄 몰랐네. 저, 약간 삐뚤어진 것 같은데? 탁자가? 그리고 여기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 뭐가 생겼네. 그리고 약간 삐뚤어졌어. 설마 이거? 나가보면 알겠지. 자, 과연 5일차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야! 아! 뭐야? 원래 이렇게 있었다고? 아니, 무슨 탁자가 이렇게 생겼어? 뭐 하는 탁자인데, 이거? 어디다가도 이거 올해 쓰라고, 이거. 이거 이렇게 올려서 뭐 하겠다고? 원래 약간 이게 또 삐뚤어졌네? 아, 나 돌아버리겠네, 이거. 아, 100% 내가 확신했는데, 진짜. 아, 이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되냐고. 잠깐만, 지구본. 지구본이 이거 봐, 이거 봐. 지구본이 이거, 지구가 아니고 수성이네, 수성. 지구본이 틀리다니. 이봐, 이렇게 생겼대. 수성이어서, 수성. 잠깐만, 캔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병, 두 번째 병 가리고 있어, 얘가. 요거랑 커튼. 커튼 좀 어색해. 아까 내가 너무 가까이서 열어서 그런가? 커튼 원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저 병. 캔, 캔. 맞죠? 19번. 맞고. 오히려 첫 번째 했을 때가 제일 많이 갔어. 그냥 모르고 막 때려 맞췄을 때. 잠깐만, 이거 수건. 이게 뭔가 좀 주름이가 있는 거지? 아. 원래
원래 주름이 가 있었나? 점점 스며든다, 스며들어. 아까 볼까요? 어, 잠깐만. 원래 이렇게 가려져 있었네? 아니, 제대로 이상현상을 맞췄다고 나갔는데 진짜 정확하게 맞춘 게 몇 개 안 돼, 그죠? 난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양백종이 이제 수박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 원래 이렇게 맞고. 설마 엄마 계신 거 아니야? 뭔가 열쇠를 찾아야 될까? TT 아우터 아우터. 이번에 이상해서 없는 것 같거든요? 저게? 근데 이게 조금 구겨져 있는 게 아 여기 좀 의심스럽긴 한데 설마 저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번엔 없다. 없겠지? 과연? 진짜? 없을까? 나이스! 없었어? 그렇다면 아까의 그 위치와 모양들이 맞다는 얘기? 약간 구겨져 있고 얘네 조금 뭔가 이렇게 어색했었어. 오케이. 8시. 설마 이거 개수? 옷걸이 개수? 4개 5개 맞다 갔다? 개발자. 어? 살인 충동. 진짜 개발자 이상현상 겪는 수가 생겨. 이번에 딱 봐도 이상현상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지금 있을 타이밍이군요 이번엔? 타이밍상? 두 번 연속 없지.. 뭐야? 어 나 이거 움직인 줄 알았어. 아 이런 거 살살살살 움직이 하라고. 얼마나 초자연적이고 좋아. 색깔 바꾸지 말고. 아 이 사람이 공포게임을 만들 줄 모르네. 자야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 연속 없을 리는 없거든? 이봐 있었어. 이건 뭐죠?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왔지 왜? 문이? 이거 이상현상. 아 원래 볼록하구나. 8시. 오 깜짝이야. 오 씨. 와 굉장히 한 시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놀래키는 거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혀 긴장을 안 하고 있었어. 색깔만 바꾸고 이래가지고 왔다 막 깜짝이야. 아 대갈장군. 이거 이상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 대갈장군? 이상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약간 여기 불이 흰색인데 이거는 썬팅 때문에 그런가? 노란색으로 보이네요. 일단 저 이상현상. 와따 깜짝이야. 자, 과연 오일이 될 것인가? 빠바밤. 그러면 저기 이상현상 맞다는 얘기. 저런 거는 갑툭튀는 진짜 깜짝 놀랐다. 소리 나는데? 아, 근데 나 아까 이거 이상현상으로 했다가 아. 아까 나 이거 이상현상 했다가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조용히 해요. 양배추. 잠깐만 다섯 개네. 아, 요렇게는 세 개로 보이는데 옆으로 보면 다섯 개였어. 아... 맥주캔도 세 개.
일단 이거 음악 소리는 이상 현상이지 않을까? 아까 잘못된 거지 않을까요? 노래 나오는 게 잘못된 거지. 일단 이상 현상. 음악은 과연 확실하게 봐야 돼. 확실하게. 자, 6일이 되면 맞죠? 음악도 이상 현상이 맞는 거야. 어, 맥주 올려져 있네. 어, 한 잔 먹을까요? 시원하게. 여기 있는 거 빠진 건가? 여기 개수는 안 준 것 같던데. 일단 맥주 이상 현상. 과연 제일 많이 왔다. 이제 7일차 간다. 오케이. 아 뭐야? 아 나갔다. 아 잠깐만, 이상현상이잖아. 맥주캔. 아니 맥주캔 이상현상이잖아. 근데 나갔는데 왜 초기화가 되냐고. 아 이게 기준이 없어.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면 원래 책상 위에 있어야 된다고? 어? 도와줘. 세탁기에 도와줘. 안 도와줘. 일단 이상현상. 이거 이게 이상현상이 아니라 그랬어 아까. 아 이거 또 애매하겠네. 이거 지금 여기도 지금 비었잖아요. 이게 이상현상이지. 아 꼭 6일차 했다 이러네. 세이브도 안 되면서. 이게 이상현상이어야 되잖아 그죠? 아... 그럼 아까 버그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진짜 이상현상이다. 나이스 7. 그럼 아까가 버그였네요. 스타키가 뒤에가 조금 좁아진 것 같은데? 여기? 가로 보기? 스타키 바꿨나? 여기 좀 가로 보기 원래 여기 틈이 있었나? 근데 원래 세탁기는 약간 뒤에 약간 틈은 주긴 해야 되거든요. 열 때문에. 그거 흔들리니까. 원래 그렇다고 칩시다 일단. 약간 푸른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잠깐만 줄이 좀 얇아진 것 같은데? 아니야 이상 없어. 뭐야 캔 그대로 올려져 있네? 아 그러면 6일차부터는 캔이 놓여져 있는 건가 보다 원래. 그럼 이거 이상현상 아니네. 뭐야 잠깐만 이거 좀 뭔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거 손잡이가 왜 이래 이거? 손잡이가 뭔가 좀 잘못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죠? 요거 손잡이. 아, 이 캔이 그럼 이상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전 양아치. 오 깜짝이야. 왜? 어서 와. 엄마 괜찮아요? 엄마 왜 내 방에 있어요? 누군가는 집안일을 하고 방을 청소해야 한단다. 그래서 엄마가 이마에 주름살이 이렇게 늘어났구나. AI 어머니. 미안해. 엄마가 요 며칠 늦게 돌아와서 엄마는 이제 좀 쉬어야겠다. 푹 쉬세요. 잘 자렴 애야. 아 무서워. 고름거리가 왜 저래? 레슬러인가? 엄마 방도 좀 한번 확인해보면 안될까요? 아 엄마 방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느낌에. 일단 요거 손잡이 때문에 이상현상인 거예요. 그죠? 아 이제 8일차. 아 뭐야. 아 원래 손잡이 이렇게 생겼다고?
진짜네? 아, 손잡이가 왜, 원래 왜 이렇게 생겨놔서 좀 이렇게 통일성 있게 좀 해놓지. 아, 이게 왜난또 지금 보였을까? 이상현상이 없었네. 그럼 엄마랑 대화하는 것도 이상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어, TV 지지지. 야, 물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물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그러는데? 여기 우리 집 수압이 약해졌지? 딴데 한번 들어볼까? 이봐 이봐 수압이 약해졌어. 얜 정상인데? 얜 정상인데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조금 예 네, 끊겼다가 7일차 과연 아 물이 원래 저렇게 나왔다고? 물이 원래 저렇게 나왔다고? 아 물이 원래 저렇게 나왔네. 아 왔다. 아, 이거 물도 다 틀어봐야 되네. 이 음악 소리가 진짜 이상현상. 어, 하늘이다. 브라이트. 아침이 밝았어요. 이상현상도 사라지길 바래요. 노래소리는 아닌 거야, 그죠? 저 지금 밝아진 거가 이상현상이지 노래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엄마 나온다는 거죠? 자, 어서 와. 엄마 괜찮아요? 이번에는 엄마 괜찮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엄마 괜찮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쓸모없는 엄마. 엄마 정상임? 네가 좀더 부지런했으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 거 아니냐. 청소 좀 해. 차라리 네가 안 태어났으면 뭐야? 왜안 태어났으면 이건 진짜 최악의 폭언인데? 뭐지? 뭘 잘못한 거야, 아들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니. 충격받았겠는데? 엄마처럼 키가 안 커서 그런 거야? 일단 이거는 이상현상 아닌 거죠? 엄마는? 항상 7일날 나오는 거니까? 엄마 좀비 모드다. 오 마이. 나 게임 오버? 이렇게 되면 게임 오버야? 잠깐만. 문 색깔이 바뀌었는데? 빨간색 아니었나? 거 봐. 아, 문색도 봐야 돼? 아, 엄마. 야, 여기 뭐 도마뱀 붙어 있는데? 뭐야, 이거? 도마뱀 붙어 있네. 와, 얍삽하게 붙어 있네. 엄마, 여기 도마뱀 있는데, 엄마. 와, 못볼 뻔했네. 그냥 흙기 보면 뭔가 그냥 살짝 금간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아, 뭐야. 원래 도마뱀 있었어? 없잖아. 아니 도마뱀 있었잖아. 근데 왜 초기화가 되냐고. 아, 이 게임 이상한데? 아니 이상현상 찾는 게임에 뭐는 이상현상이고 뭐는 이상현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알아? 이봐 여기 지금 없잖아요. 아까 도마뱀 있었잖아. 괜히 어거지로 플레이 타임을 막 늘리려고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이게 일관성 있어야지 찾는 게임인데. 아, 도마뱀 확실하게 있었잖아. 이 개발자 주관에서 이 정도면 이상 현상이야. 이 정도면 이상 현상이 아니야. 그걸 맞춰야 돼. 내가 개발자 마음의 그 심리까지 파악해서 이거 이상 현상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상 현상에 스토리를 넣고자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살짝 없네. 화분에 꽃이 없네. 일단 이거 이상현상이니까 엄마한테 말하고 나가면 되겠다, 그죠? 자, 드디어 8일. 자, 이틀 남았다. 엄마 들어가셨네. 쓰레기는 쌓여가고. 뭐 쿵쿵거리는 소리 나지? 어머나. 문박치기를 하고 있어. 아, 또 갑자기 갑툭튀 해가지고 나 게임 오버 시키려고. 엄마? 그래가지고 문 부서지겠어, 엄마? 좀더 세게, 엄마. 더 세게. 왜더 세게 안 하는 것 같지? 16만 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이것도 이상현상이겠죠? 이걸 이상 형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게 기준이 없어, 그게. 여기서 이제는 개발자의 심리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건 이상 형상일까, 아닐까? 맞춰봐. 키키키. 그러고 있겠지? 확, 그냥 환불해버릴라, 그냥. 도마뱀 없어졌죠? K는 있는데, 도마뱀은 또 사라졌어. 뭐냐고, 이게. 설마 저 도마뱀은 컴퓨터 그래픽 오류로 나온 건데, 내가 찾을 줄 몰랐던 건가? 지금 엄마 말고는 이상현상이 없거든요? 아, 이거 또 처음부터 하기 싫은데? 뭔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상현상. 아, 다 정상이야, 하필이면. 8일 차인데. 저기 이상현상이 아니라면 말이 안 돼. 아, 이상현상이 아니래. 아, 진짜 뭐냐고! 개발자, 진짜 확, 아, 참자.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상현상으로 찾으려고 이런 게임 하는 건데, 화분에 꽃, 화분 살짝 바꿔놓고, 그 소리가 나는데, 소리도 이상현상이 아니고, 그냥 지 마음대로의 이상현상이, 지 마음대로. 이 개발자 의도까지 파악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오! 소름, 얼굴 바뀌었잖아. 이건 이상현상인가 보네. 그러니까 엄마 얼굴이 정상인 거는 이상현상이 아닌 거고, 엄마 얼굴이 저렇게 괴물로 변하면, 귀신같이 변하면 이상현상이었던 거야. 그럼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 진짜. 맞죠? 이제 9월, 이제 9일, 하루 남았다. 이번에 진짜 10일 가고 싶다. 제발. 다시 또 처음부터 하기 싫어. 제발 나와다오, 이상현상. 뭐라도 나와다오. 시계야, 거꾸로 가다오. 화분아, 뒤집혀다오. 아, 왜다 정상인 거야?
이상이 없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레이어드 그릇 땡큐. 자 이제 11차 갑니다. 뭐야? 왜 어둡지? 11. 뭐지? 어, 엄마 방 열렸다. 오 마이 갓. 엄마가 왜 죽었지? 대화? 엄마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왜? 아이 두명 키우면서 힘드셨나? 아까 누나도 있었잖아.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없었다 그죠? 무슨 일이 있었나? 아이만 두고 이렇게 가실 그게 아닌데. 봐야 되나? 저거 이상현상은 아니잖아요. 귀신 모습이 아니니까. 잠깐만. 아, 이거 뭔가. 여기도 구두가 있는데? 여기에 구두가 있지? 유서? 아닌데? 아까 그 그림인데요? 냉장고에 있었던? 구두 말고는 이상현상은 없는데? 왠지 이상현상 아닌 것 같아. 현실 같아, 현실. 과연. 오늘 눈을 떠보니, 온통 하얀 옷을 입은 낯선 사람들 뿐이었고, 하얀 옷이라면 혼령들인가 봐, 그죠? 가족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악몽이 빨리 끝나길 바란다. 어디 아픈가 본데? 아, 왠지 그건가 보다.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사고 같은 거 나서 혼수 상태인 거야, 혼수 상태.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했구나. 그러니까 원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혼수 상태, 뇌사 상태, 가족들이 더 힘들잖아요.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래 버리니까. 그래서 가족이 힘들어서 본인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계속 그 안 좋았던 기억들 그 속에서 계속 루프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왠지 그거 같은데요? 그걸 뜻하는 거지 않을까? 아, 혼자 개발하셨구나. 게임을 다시 껐다 다시 켜야 될것 같아. 좋아요. 다시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는 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그냥 나가볼게요. 10일 다시 돌아왔거든. 일단 엄마 방은 엄마는 이제 말이 없는 상황. 근데 이상한 게, 왜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힐은 왜 여기 있었던 걸까? 그리고 여기 왜 문이 열려 있었던 거지? 누군가 들어와서 자살로 위장해놓고 도망간 것 같은 느낌? 여기서 신발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조금 석연찮죠? 갑자기? 왜냐면 전날까지만 해도 청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게 죽을 만큼 그건 아닌 것 같거든. 좋아요. 이번에 한번 그냥 나가볼게요. 뭐 다른 거 없죠? 이상현상? 욕심?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게 멀티 엔딩이라고는 들었어요. 오늘 학교에 돌아와서 그리고 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학교에 돌아와서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 악몽이 끝나서 정말 기쁘다. 아, 이게 해피엔딩인가 보다. 나가는 문이 사라졌네. 달력도 클리어 됐네. 뭐지? 하나는 혼수 상태에서 끝없는 루프의 악몽에 갇히는 거고, 이거는 이제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나 본데요? 주인공이? 아빠 처음 보네? 얘야, 돌아왔구나. 저녁 식사 같이 먹자.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엄마도 많이 얼굴이 피셨네. 엄청 쭈글쭈글해졌었는데. 아, 그 전자레인지에 머리 들어가 있던 아저씨구나. 그 아저씨가 아빠였어. 아이고, 아주 흐뭇하시네. 대화해볼까요? 여기 앉거라. 앉을 데가 없는데요? 아, 여기 있구나. 근데 엄마 시선이 카메라를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사고가 났었던 것 같긴 해요. 사고가 났었는데 하나는 그냥 혼수 상태에 갇혀서 거기서 그 악몽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고, 하나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다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다. 근데 누나가 왜 없지? 누나도 같이 밥 먹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애초에 누나라는 존재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있었는데 그 아이 눈에만 보이는 그런 존재인 건지 해답은 보여주지 않았네요. 왜냐면 마지막에 누나까지 같이 밥 먹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해피엔딩이다 하면 되겠는데, 누나가 없어가지고 누나가 또 변수네요. 아이 눈에만 보이는 건지 아니면 누나가 원래 있었는데 또 죽었는지. 엔딩에 대한 해석에 관련된 부분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홈 제로였고요. 블레이드 위바에서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